말 똑띠 해라. 네 새우장 누가 만들어 준 기고? 가은이가 제조법을 만들어서 줬습니다. 뻔뻔한 놈. 내 앞에서 각서까지 써놓고. 헤어지기 전에 한 약속입니다. 동업은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이별 선물이라고 줬습니다. 여기 무슨 일이야? 내가 불렀다. 새우장 때문에. 아니, 형준이까지 웬일이야? 가은이 솜씨가 대단하죠. 강기찬 씨하고는 홈쇼핑 때문에 두어 번 만났습니다. 자네도 다 알고 있었나? 속인 거 없어 뭐. 됐다. 그만 가보겠습니다. 할머님, 저희들 결혼 내년 봄이 아니라 올해 안에 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안에 한다고? 이달 29일로 정했습니다. 가은이네 할머니가 널 왜 부르신 거야? 혹시 새우장 맛보시고 우리한테 투자하고 싶으시대? 아님 둘이 다시 만나는 거 허락하신대? 그런 거야? 사무실에 술 좀 있나? 아, 술이야. 아버지가 짝으로 사다 놓으셨지. 기깔난 새우장 안주 넣고 좀 마셔볼까? 이거 정말 동숙 아줌마 말대로 가은 씨가 만든 거야? 공식적으로 약혼한 여잔데 뭘 어쩌려고 그래? 그래서 결혼식을 앞당기길 원하시는 거야? 네, 신년휴가 때 조용히 수술하기를 원하셨어요. 아, 역시 큰일 하시는 분은 다르시네. 자네가 많이 놀랬겠다. 예. 뭐든 부친 뜻대로 진행해라. 뭐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지 어쩌겠노.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부친한테 더 살갑게 잘하고 간인이도 이제 이런 장서방한테 맡기고 결혼 준비에 전념하고 또 회장님도 자주 찾아뵙고 저녁 장사는 내가 할 테니까 너 여기 있거라. 아니, 저도 가봐야 됩니다. 아니, 왜 꼭 가야 돼? 저녁 먹고 가면 안 돼? 회의가 또 있어서요. 전화할게. 네. 저기, 나리랑 만날 건데 같이 나갈래? 먼저 가. 아, 그만 마셔. 애가 대낮부터 무슨 술독에 빠지기로 작정을 했나. 요거 한 병만 더 마시고 일어날게. 아, 모르겠다. 아, 참, 김 기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금만수 셰프 사이란 작자랑 뭔가를 한다네. 그래서 나더러 장진국이 금만수 셰프 사이 맞냐고 물어보더라. 맞잖아, 사위. 그렇지. 근데 김 기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 평판이 안 좋다는데. 아, 예, 간부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이리 오시죠. 아니, 그 고기도 안 받았는데 선금을 달라뇨. 물건 먼저 주고 돈 받는 게 순서지만 어차피 회사 공금인데 하루만 땡겨주시면. 아니,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. 제 눈으로 고기를 봐야 되는데.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. 공장 정해진 시간까지 틀림없이 납품하니까 공장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다들 그렇게 한다 그거죠? 고맙습니다. 입금되는 대로 20% 본부장님께 돌려드립니다.
20%요? 아니 이런 말을 이렇게 내놓고 하셔도 되는 겁니까? 듣던 대로 순수하시네. 업계 관행입니다. 진행비로 쓰셔야죠. 현찰로 드릴까요? 아,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. 아, 저 장인어른, 우리 새로운 유통회사 사장님입니다. 아, 예. 좋은 고기 잘 부탁드립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예. 부자로? 끝났다. 사천 맞네? 저기 입금하고 나니까 곧장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.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한다니까. 근데 어째 좀 꺼림칙하다. 그럼 셰프한테 가서 이실 짓고 하던지. 아니 그냥 내 기분이 그렇다고. 남들 다 그렇게 해. 착실히 돈 모아서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내야지. 어, 끊어. 장진구,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피보게 생겼구나. 아니 29일이라니 한 달도 안 남았네. 정원이도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또 그러네.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너끈하게 할 수 있어요. 아니 어떻게 갑자기 결정이 됐습니까? 그렇게 됐어요. 저 회사일 바쁜데 미안합니다. 경사가 겹치는데 더 좋죠. 뭐 좋은 일 있나 봐요. 네. 퇴근합시다. 네. 안 가? 안 가냐고. 나 짐 싸들고 막 이사를 바쁠까? 뭐? 아니 딸내미 감시를 해야 안 하나? 어? 아 니는 그 장중이 거기 세서방지라는 걸 갖다가 보고만 했겠다 거기가. 집안에 어른이 딱 버티고 있어야 저런 잔놈들이 그냥 얼씬도 못한다 이거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. 호적은 합쳐도 당신이랑 절대 같이 안 산다고 말했잖아. 그러면 겨울 한철만. 내 고향이 부산이다. 아직도 그 서울의 겨울이 무섭다. 아 기차리 저거 집은 그 옥봉이 세가지고 한겨울에는 막 이게 막 사람 사는 집인지 마구간인지 모른다. 어? 한 번만 살리도. 어? 네. 네 웃었다. 야 웃어. 아이, 이정아, 이정아, 너가 엄마 지금 웃었다. 어? 아이고야, 우리 집 미녀 두 분을 갖다 웃기게 하는 게 이래 힘이 드나? 네, 오늘 고기값 2억 입금하고 공장에 물건 들어왔답니다. 예, 내 손으로 고기를 두드려 보지 않으니까 실감이 안 난다. 그 서영은 회장님 만나러 가더니 안 들어오네요. 그 이달 말에 날 잡았다. 뭘 잡아요? 아니 정은이가 말 안 하더나. 뭐? 올해 안에 한다고? 정말? 네 어머니. 참 가은이 고건 저 혼자 슬픈 사랑 혼자 다 한 것처럼 하고 다니더니 이렇게 금방 변절을 하나. 그래 언니는 뭐라 그러대? 아직 전화 못했어요. 아니 그렇게 친한 자매가 왜? 아 벌써부터 거리감 생기나? 그게 아니고요. 하나는 재벌 사모인데 하나는 집도 없이 월세도 못 내는 둘이 합쳐서 연봉 5천. 참. 아니 이렇게 격차가 져서야 이제 어디서 마음 놓고 만날 수나 있겠어? 아휴 우리 진국인 또 뭐가 되나? 월세도 못 내는데 집주인이 동서라니. 아휴 가뜩이나 장인하고 할머니가 구박이 막심한데 또 얼마나 차별을 할꼬. 니누야 아빠 오신다.
엄마. 아이고 오냐 내 아들. 아빠. 아이고 오냐 내 아들. 아 뭐하고 섰냐 밥 안 차리고. 네. 아, 자기야 나 왔어. 어머니 또 정원이 괴롭혔어요? 아유 그럴 리가 있나요. 자기야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가방 사줄까? 정신 차려. 우리 돈 아껴야 돼. 그렇지. 밥 먹자. 가은 언니 또 왜? 언니 나 나리. 에, 안녕하세요. 아 시찬이가 무슨 일인지 대낮부터 술을 먹네요. 오 새우장의 비밀을 제가 알았습니다. 가은 씨가 만든 거라면서요? 저번에 가은 씨 오해한 건 제가 사과할게요. 영태 씨. 그래서 잠시 중단했던 오작교 사업 다시 할랍니다. 지금 기찬이가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 난방이 안 되는 거 아시나? 난로를 떼는데 제가 기름을 안 사다 놔서 다시 말하면 냉골이죠. 거기서 술 마시다 픽 쓰러져서 자기라 돌까 봐 심히 걱정이 되는데 나머지는 그럼. 진짜 난방이 안 돼? 돼. 그래도 인간 난로는 필요하지. 근데 약 혼자 있는 여자가 그래도 되나? 돼. 아직 결혼 안 했잖아. 추워지기 전에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안 되나?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냐? 후회가 돼? 다시 가져가려고 왔어? 내 마음도 그래.
너 가라고 밀어낸 건 난데 막상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후회가 된다. 어이, 말 잘하는 금가은 씨. 왜 아무 말도 없어? 있을 때 잘하지, 자식아. 이런 말이라도 좀 하지. 지금이라도 잡아봐라. 그럼 나 시집 안 간다. 이런 말도 못하냐? 근데 결혼 날짜 잘 잡았어. 네가 내 옆에 계속 있으면 무슨 궁변에 닿았지 어떻게 알아. 우리 누나, 아버지, 네가 왜 그런 일을 겪어.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나지. 너를 제일 아프게 한 사람 나잖아. 미안하다. 잘못했어. 네가 듣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닐 텐데. 고맙다. 괜찮다. 이 두 마디면 된다는 여자한테 난 그걸 못해줬네. 미안하다. 미안해. 너 불러. 고마워. 그렇게 영영 버리고 갔으면 서운했을 텐데. 금가은은 이런 뭐 불러도 함부로 못 버리는 여자지.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. 나도 잘 살게. 내 걱정하지 마. 차 가져왔지? 운전 조심히 하고. 나 먼저 갈게. 식자재 공급 다 끝났습니까? 예, 작업 시작했습니다. 그 가맹점주들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네, 곧 계약할 겁니다. 아. 교육과 표준 레시피는 레스토랑에서 맡아주시겠죠? 네, 예, 뭐 그것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제2라인까지 가동되고 가맹점주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. 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비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대비책이 왜 필요해? 저렇게 잘 되는데. 잘 되니까 더 준비를 해야죠. 일은 좀 나중에 벌리자고. 애들 결혼 준비로 바쁜데. 아니, 가은이랑 친하다면서 못 들었어? 걔들 날 잡았잖아, 29일. 언제요? 이달 29일이라니까. 아, 축하드립니다. 근데 갑자기 서두르는 이유가. 내가 졸랐어. 나도 늙었나 봐. 집도 쓸쓸하고. 돈 있으면 뭐하나. 남들 다 가진 손주 하나 없는데. 비서 시켜서 애 지우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 타령을 해? 날 잡았다며? 어. 그렇게 됐어. 너 귀찮이를 싹 잊었니? 정리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상식 아니야? 안 들은 걸로 할게. 내 동생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야. 우리 정리 다 했어. 어떡해.
너에게 가는 길을 너는 참 쉽게도 간다. 좋았습니다, 회장님. 아고 호칭부터 좀 어떻게 좀 해봐라. 어? 에,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자, 이리 좀 앉아봐라. 이거 내 비상금인데 너 써라. 자, 형준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중에라도 우리 식구들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괜히 주눅 들지 말고 너랑 나랑 우리 둘만 알자. 그냥 용돈은 아닌가 보네요. 아, 내 비상금이라니까. 이건 선배한테 직접 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하하이, 아,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니까. 저 선배한테 비밀 같은 거 안 만들려고요. 어, 그래? 알았다. 아이고, 너 정말 마음에 든다. 아주 든든해. 식사는 잘 하세요? 아, 그럼. 나 껐다고 없다. 네. 어머, 깜짝이야. 여긴 웬일이에요? 자, 이거 어디로 놓으십니까? 아, 이쪽으로. 아, 예. 왜 오셨어요? 아, 우리 장모님이 배 여사한테 실례를 한 것 같아서. 실례가 아니고 무시거든요. 미안한데 그만 가보게. 손님한테 어떻게 그래요? 에이, 미안합니다. 우리 집에 좀 일이 생겨가. 강기찬 새우장 가은이가 만들어준 거죠. 그래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까? 아무 일도 안 나십니다. 내 딸이랑 영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. 어제도 오작교 해준다고 가던데. 아니, 아직도 그러나? 단디 말아선 우리 딸 결혼 날짜 잡아십니다. 정말요? 예. 어머, 축하합니다. 정말 재벌하고 사돈이 되시네. 우리 사돈한테 선물 하나 하게. 몸에 좋은 걸로 뭐 하나 내놔 보소. 회장님한테 드릴 거면 당연히 비싼 걸로 해야겠네. 자, 이거 우리 신제품인데요. 육년근 홍삼 발효진액에 녹용 차가버섯 영지 숙주랑 몸에 좋은 게 아홉 개나 더 들어갔어요. 혈압도 잡아주고 소화계통에도 좋고요. 이 장사 참 잘하십니다. 이걸로 주이소. 그러니까 지금 딸 결혼하는 거 자랑하러 오신 겁니까? 예, 자랑하러 왔습니다. 소문 좀 내주이소. 장진국이 왔나? 오고 다녀? 안 왔다 이거지? 안 되겠다. 장진국이 네 똑딱이 들어라. 네 지금 당장 우리 사무실로 안 오모. 임달자 여사를 만나갖고 단판을 짓기다. 알겠다! 그 사람을 왜 불러요, 아버지가? 내가 말을 안 했더나? 아, 그놈이 세사방지를 하는데 내가 왜 가만두노? 예? 민우도 없는 집에 왜 그게 말이 돼요? 말이 안 되니까 내가 불렀지. 아니, 희정이 배에다가 팩도 대주고 죽도 쓰리주고 이런 미친... 무슨 일인데? 나 나갔다 올게. 어디가? 아니 왜 말은 못해? 아, 그 좀 강희정이 집에 가는 거 아니니까 실컷 묻지 좀 말아요. 아버님은? 제가 들어가시라고 했어요. 누나 집에 왜 갔어요? 민우 짐 때문에 오라 그래서 간 거야. 정말이야. 하필이면은 위험이 도져서 쩔쩔매더라고. 기찬 씨도 알잖아. 그래서 뭐 핫팩 해주고 죽도 끓여주고 그 정도는 해야지 정이 있는데.
정이요? 나는 그 여자가 밉다가도 또 그렇게 아픈 모습 보면 또 금세 짠해지더라. 강희정 그 독종이 또 눈물 든 거 많잖아.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. 혼자서 술 마시고 울고 있더라고. 그래서 그날 밤에 만리장성을 쌓았다? 아 그냥 뭐 저 인사불성돼서 기억도 안 나. 뭐 누나가 뭐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래서 안심하고 헤어졌는데, 그리고 뭐 정훈이 만나서 연애하고 약혼도 하고. 근데 학교에서 차를 몰고 딱 나오는데 쓰러져 있더라고. 그 병원에 딱 데려가니까는 임신이라는 거야. 그 전에 연락도 없었다고요? 아이고 없었지.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니까. 끝났어. 얘기했어? 애기 생겼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래? 인간이 그 정도로 바닥이야? 응. 바닥이야. 내 기억에는 누나가 장진국 씨 연락처 하려고 유영준 씨한테 전화했었다는데? 그 둘이 잘 모르던 사이였는데? 그 그냥 두 번 정도 만난 게 다였다는데? 누나랑 유영준 씨가 서로 몰랐다고요? 어, 뭐 그렇다니까. 옛날에 유영준하고 사귀었었어? 그래. 아무데나 나가 있다가 두 시간만. 아니, 내가 전화하면 들어올래? 누가 오는구나. 그 자식이야. 애를 갖고 장난을 쳐? 나도 나이를 먹은 건지 아까 네 아들 안고 오는데 뿌듯하고 좋더라. 나쁜 자식. 장진국이 우리 아빠 아니래. 장진국 씨, 민우 아빠가 아니야? 대답해.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? 화가 나는데 무슨 말을 못해. 왜 그렇게 화가 나? 장진국이 생부가 아니니까 도저히 보낼 수가 없었던 거지?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왜 그렇게 어이없이 이혼하고 악착같이 애를 못 보게 했는지 인지 알겠다. 그거야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런 것 너도 알잖아. 주차장에서 유영준이랑 했던 얘기 다 뭐야?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외면했어? 그래서 장진국을 이용한 거야? 아니라니까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측이야. 지금 당장 민우랑 장진국 씨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 해볼까? 내가 사람이야? 어떻게 그래? 그럼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애를 지웠어야 했니? 저주를 퍼붓다니 무슨... 유영준 술집 여자가 낳은 사생아야. 애만 뺏기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거든. 내 팔자도 그럴 거라고. 너 어디가? 안 되겠잖아, 제발. 그 자식 가만 안 둬. 민우 내 자식이야. 좀 있으면 찾아올 수 있어. 넌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하고, 어? 제발 좀 가만히 있어. 어떻게 가만히 있어? 너 이영진한테 말하면 죽어버릴 거야.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도 몰라. 그 회장님 아들만 셋인데 손주가 없어서 결혼도 서두르는 거야. 만약 민우가 자기 핏줄인 거 알면 인정사정 없이 뺏어갈 거고, 난 유영진의 그 생모처럼 버림받고 말 거야.
나 민호 또다시 뺏기고 싶지 않아. 제발 우리 아들 좀 지켜줘. 할머님, 저희들 결혼 내년 봄이 아니라 올해 안에 하기로 했습니다. 정산 다 끝났어요. 오늘 5분도 일찍 끝났네. 가자. 여기 무슨 일입니까? 유영준, 우리 이러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? 왜 그래? 이 여자한테서 떨어져. 이 여자는 안 돼. 너랑 결혼 못 해. 내가 너네 집 대문 두드릴 때, 사무실에서 밤새 기다릴 때, 같이 도망치자고 했을 때, 그때 잡았어야지.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? 너무 늦었어. 네 동생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더라. 나더러 재수없는 놈이래. 가은이 옆에서 떨어지라고. 가은이가 우리 사귀었다는 말 들으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네.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.